이런 방울치킨 출생의 참교육. 방울이 빵 먹을 거다. 음료수 마셔야지. 음료수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름 또라 특기 사투리. 오, 지지배들아 무슨 쉬는 시간마다 매점으로 오니 나처럼 다이어트 하라고 지지배들아. 이름 팔랑이 특기 다이어트 면서. 달라고 하지 말아. 진짜 아닙니다. 나가. 야 막순아, 니가 안 먹나? 아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먹을 것 같아. 아 저 막순아 그러면 내가 돈 좀 빌려줄까? 그런데 이름 막순이 특히 빌려주면 어 내일까지 갚아. 초코 종이 하나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헐 좀 잡아. 당신 당신 때리잖아. 야 우리 즐거웠던 날. 이름 학교 때 특징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수업 정신지가 언제인데 이게 누워? 왜요? 다들 어디 갔다 왔어? 사실은 그게요. 아 제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양호실 갔다 왔어요. 아유 이게 아유 이 얼굴을 많이 다쳤네. 이거 이거 아쪽 올라들었어. 그냥 얼굴에 아유 낙순이 저기 들어가 들어가. 감사합니다. 어 가서 약 발라. 아 어, 들어가 저기.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매점을 갔다 오느라고 수업 시간에 늦어? 그게 아니라 차장이가 과장이. 에? 너도 갔다 왔어? 사실 저희 냈다 매점이야 가서. 아이고 빵까지 드셨어? 너희들 다 벌점이야. 너희들 다 벌점 인정. 들어가 빨리 자리로. 너 다들 독가서 펴. 네. 뭐 그래? 야, 교과서가 없었다. 에? 잘 찾아봐. 집에 놓고 온 거 아니야? 아니다, 나 진짜 집에서 가져왔는데 분명히. 아까 나도 본 거 같은데? 근데 나 제대로 찾아봐. 어디 갔지? 진짜 큰일 났네. 뭐야? 김도라 교과서 안 꺼내고 있어. 선생님, 저 교과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안 가져온 거겠지. 어디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해? 진짜 그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집에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끝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네. 진짠데요? 아 안 됐어. 김소라 너는 저기 집에 가가지고 손 들고 서 있어. 언니? 네. 진짜 어디 갔지? 그 머리핀 붙어있는 교과서 내거 아니고? 아, 내가 아까 빌려간다고 말했었는데 못 들었어. 어? 아니 같은 건 친구들 가져가면 어떡하는데? 어우, 내가 오늘 교과서를 깜빡해서 이번 시간만 줄게. 아니 나도 이번 시간만 필요한 거잖아. 아니 왜 이렇게 넘어갔어? 무슨 역순이가요? 아빠가 열심히 벌써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 박순아 이건 너? 아니지. 맞아, 너 때문에 또라 불편하잖아. 어? 뭐 친구끼리 빌리고 하는 거지. 야, 너 그렇게 빌려놓고 돌려주지도 않잖아. 그건 언제. 아, 됐다. 너 아까 빌린 천원은 내고 갚아라. 내가 너한테 천원 빌렸어? 너 완전 이겼네? 와, 누가 방송 꺼라. 예. 아, 빨리 지지네. 이게 어딜 보는 거야? 지부인이? 다 이 사자성어 저기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필기들 해. 네. 찰랑아 왜? 나 펜 좀 빌려줄 수 있어? 나 써야 되는데. 어우 야 내가 글씨 빨리 쓰니까 먼저 쓰고 줄게. 어 좀 갖고 다녀. 에이 누가 잘못 써 들어. 알겠어 빨리 쓰고 줘. 나 써야 되니까. 감사 감사. 아 맞다. 야 장낙순 너 저번에 나한테 빌려간 펜 왜 안 줘? 예, 내 거잖아. 너 필기 안 해. 아니, 아니, 제가 빨리 필기 해, 여기 필기. 선생님, 저는 열심히 필기를 했답니다. 지금 못생긴 게 왜 이렇게 길어? 아, 알았어, 너 저기 앞에 봐.
아 뭐야? 너 펜이 없어? 아니야. 이 학생이 펜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전쟁에 나갈 군인이 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야. 전쟁 나갈 일 없는데요? 이 여기가 지금 전쟁이야. 어이, 치열하게 무슨 일이야? 너 나가서 빨리. 네. 빨리 나가, 빨리.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들했다. 아 그 학교 끝났다고 남은 일로 쓰지 말고 바로 다들 집으로 가. 알겠지? 네. 네. 야 박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 너 때문에 걸렸잖아. 아 얘들아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미안. 아니? 진짜 가만히가 할 말이 없네. 근데 낙순아 다음부터는 우리 물건 안 빌렸으면 좋겠어. 다 같은 반인데 불편하잖아. 알겠어. 아, 얘들아 화 풀어. 내가 다음부터 진짜 안 그럴게. 그래 낙순아 네가 다시 그러지 마. 응? 난 가자. 아 그래 가자. 그래. 이게 뭐야? 아 이거? 나 오늘 모자 선물 받았잖아. 진짜 예쁘다. 그치? 이거 맞춰봐. 우와 예뻐. 우와 너무 잘 어울린다. 우와 방울아 너 진짜 모자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건 안 빌려줘. 야, 안 빌려. 그래, 눈 작은데 눈치 있네. 아니, 그러면은 안 빌리는 대신에 나 한 번만 써봐도 돼? 뭐 써보는 거 정도는? 그래? 고마워. 어때? 잘 어울려? 이상한데? 너 얼굴 말고. 아니, 나 그러면은 이 모자 잘 어울리는지 화장실에 가서 거울 한 번만 보고 와도 돼? 그래. 고마워. 조심있다. 야, 이거 드셔 얼마나 안 돼. 비밀이야. 아, 뭐해? 아, 뭐해? 아, 집에 가야 되는데 하필 모자 잘 써먹은다는 게 뭐야 그런 거야? 야, 나 그런 사실 없는데? 어? 뭐? 바로 이거 전화해봐. 어, 여보세요? 어, 낙순아, 너 어디야? 아, 왜라니? 너가 내 모자 써본다고 가져갔잖아. 아, 모자? 아, 나 집 가는 게 있는데 내일 어, 내일? 야, 너 또 빌려가놓고 안 줄라 그러지? 뭐래? 영화 쓰고 집에 갔다는데. 뭐야? 야 김낙순 진짜 대박 너무한 거 아이가? 안 되겠다. 들어가야겠다. 들어가다니? 참교육. 그래 가야지. 내일 바로 참교육 간다. 응 가자. 얘들아 우리 다음 시간 뭐지? 어 한문 시간이다. 아 한문. 한문 틀까 해야겠네. 그러게. 뭐 어떡해요? 나 한문책 안 가져왔다. 어? 한문책이 두 번이 있네? 어? 정말? 그라 그러면 나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고마워. 아 필기하려면 펜 구매해야겠네. 어? 나 펜도 안 가져왔네? 어 뭐고 나 펜이 두 개네? 우와 잘됐다. 그라야 나 펜 하나만 빌려주면 안 돼? 고마워. 찰나가 그 쇼핑백 뭐야? 이거 모자. 오, 나 한 번만 써보면 안 돼? 어, 지금? 수업 시작인데? 어, 야, 쉬는 시간에 잠깐만 써보고 돌려줄게. 어? 나 어제도 방울이 모자 안 돌려줬잖아. 고마워. 한번 잘 어울리는지 쓰고 돌려줄게. 아,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수업 시작하자. 네. 방울아, 네. 선생님 책. 아, 그거 낙순이가 빌려갔어요. 이거 선생님 책이었어? 에이, 언제 쉬었나. 선생님! 아, 이거, 이 지방을 한 친구들. 선생님이 아니라 다음 시간이 저희 학문 수업인데 그럼 선생님 책 빌려놓을까요? 그럼 고맙지 뭐. 그리고 책도 가져오겠습니다. 아이, 고맙긴 한데요. 오늘 왜 이렇게 부족해졌어? 아이, 원래 착해요. 넌 얼굴이 좀 착해진다. 아니, 이 책을 왜 빌려갔어? 어? 책 안 가지고 왔어? 아, 원래 낙순이가 책을 자주 안 가지고 다녀가지고 잘 들리거든요. 이거 학생이 책을 안 빌려가냐? 너 김낙순도 벌점이야. 그게 아니라요. 저희한테 볼펜도 맡겨주셨는데요. 어, 그 볼펜 그거 어딨어? 아, 근데 낙순이가 빌려갔어요. 너 펜도 안 들고 다녀? 쌤, 그게 아니라요. 어, 이번 기회에 아주
크게 혼나야겠어 너. 차가. 아 네. 그 선생님들 다발. 아 그거 좀 주라. 그 선생님이 너무 벗고 있었더니 머리가 이제 춥다. 아 맞다. 그거 나선이가 잠깐 쓴다고 빌렸어요. 그건 네가 왜 써? 머리 숙박하는 게. 아니 선생님 이거 분명 모자라고 했었는데. 나한테 모자야. 무료도 보고 패션이고. 머리에? 어디? 선생님 수업 준비하시러 바쁘실 텐데 저희가 가발도 털어놓을게요. 이 녀석들 이거 이제 보니까 그 저번에 벌금 받은 거 그거 없애달라고 하네. 그래 그래. 아니 선생님이 다 알아요. 저번에 벌금 준 거 내가 다 취소해줄게. 잘 부탁하고 그 다음 시간에 보자고. 네. 오늘 수업은 조금 이따 하자. 네. 넌 거무시로 같이 가자. 아, 쌩짱!